제 주위에서 여행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 친구인 것 같아요. 누구? 하림. 하림은 실제로 여행을 한 꽤 오랫동안 해외에서 머물렀어요. 네, 그래서 진짜 악기 하나 들고 유럽을 그냥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써놨던 노래래요. 배낭여행자의 노래. 출국 말고. 아, 출국이 노래. 좋았을 텐데. 예. 출국하려다가 제 가사라서 뺐어요. 아 그래요? 아, 예, 예. 오.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. 뭐 언제부터? 네. 뭐 많이 떴어요. 아니, 이 노래는 좀 알리고 싶어서 배낭여행자의 노래, 심칠임의 노래입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여행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?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면 여긴 어디인가 누워서 생각해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가네 랄랄라 여행 다닐 때 악기를 못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크렐레 하나 정도를 배워놓으세요 우크렐레에 하모니카 정도 조금 배워놓으면 어디 바다 보이고 이런 데서 그거 하나 탁 튕기는 순간 그거 하나로 되게 멋있는 사람 되니까 배워놓으면 진짜 여행에 굉장히 도움 줄 수 있는 악기가 우크렐레예요. 기타보다 더 쉬우니까.